오후장에 공략할 특징 주 이야기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 오후장 3시 반에 마감이 되는데 이 안에 우리가 볼 종목을 좀 얘기를 들어보죠. 네, 일단은 뭐 종목명은 이제 원방테크고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움직이는 제가 좀 너무 좀 그 변동성이 좀 강한 걸로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원격 진료라든가 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주위에 보더라도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음악병실 관련해서도 결국은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, 그러니까 원박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린룸을 제조하는 이제 그 업체이기도 하죠. 그러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하긴 하는데, 이 보통의 이제 기업의 주체, 개요보다는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성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테마, 그러니까 종목들 특성상 약간 테마에 이제 그 편입돼서 움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래서, 물론 이제 그 동사가 변동성은 좀 강하고 음압 병실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도 보여주고 있긴 한데, 동사 이제 지분 구조에서들 보면은 이제 NVH 코리아가 이제 그 모회사로 볼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GH 순소재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좀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개의 종목들이 나란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, 그래서 클린룸, 물론 이제 음압 병실, 이게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이 편입돼서 움직인 경향들이 좀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저는 이제 세력 수급이라든가 이제 그 외인들 수급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, 어차피 이제 투자라는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그때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다소 좀 변동성은 좀 조금 있겠지만은 동사 현재 자리에서 3%대 하락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,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대량 수급이거든요. 물론 이제 외인들 수급이나 기관들 수급은 일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, 보통 이제 주가들이 상승이 발생을, 그러니까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가 급등락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외인들 기관들이 매도하고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런 수급들, 대량의 수급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흐름들, 물론 이 고점에서 살짝 물량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대량 수급들은 아직 뭐 빠져나갔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, 현재 주가가 뭐 15,600원인데, 16,400원 이하에서 뭐 이렇게 현재 자리까지 매수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, 다만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도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. 일단 그래서 먼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직전 저점 부분이겠죠. 저점보다 살짝 상단 그 그림이 여기죠. 요 자리에서 요런 자리예요. 직전에 이제 그 강한 장대 양봉에 나왔던 하단 부분으로 해서 손절가는 14,600원 말씀드리고, 목표가가 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더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 자체가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. 요즘 근래 들어서.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부근으로 해서 18,3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오늘 뭐 신규 확진자가 5,500명대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중증 그리고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나온 상황입니다.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려감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, 또 재택근무주도 그로 인해서 원격 진료도 함께 올라가는 음악병실도 좀 그런 꿈틀거리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, 오늘 장에선 3%대 약세 흐름이에요. 15,600원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원방테크였고요. 목표가 18,300원까지 봐주셨네요. 손절 라인 꼭 체크하셔야겠어요. 14,500원이고요. 매수 시점은 16,400원에서 15,9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원방테크까지 듣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